전투기를 취재 가능하는 여성한테만 4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사람마다 이 효과가 다른 이유는 항상 전달 후속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여성형 탈모에서 공인된 유일한 치료약은 미녹시딜이죠. 바르는 약입니다. 미녹시딜 치료에 반응하는 여성 환자는 한 40%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사람마다 이 효과가 다른 이유는 황산 전달 효소라는 것 때문입니다. 두피에 흡수된 미녹시딜은 황산 전달 효소하고 반응해서 미녹시딜 황산염이라는 물질로 바뀌거든요. 근데 이 미녹시딜 황산염이라는 물질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는 건데 황산 전달 효소의 수치가 높을수록 이 효과가 좋고요. 적을수록 효과가 떨어집니다. 최근에 또 한 논문에서는 8명의 여성 참가자를 대상으로 24주간, 6개월이죠. 5% 미녹시딜을 매일 도포하고 실험자의 이제 성장기 모낭, 굵게 자라고 있는 얇은 모발 말고요. 성장기 모낭에서 황산 전달 효소 활성을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미녹시딜 도포한 결과하고 황산 전달 효소 활성 수치를 비교한 결과 수치가 낮은 곳에서는 미녹시딜 효과가 떨어지고 수치가 높은 곳에선 미녹시딜 효과가 좋다는 이런 양상을 보였어요. 이 연구에서도 역시 황산 전달 효소가 미녹시딜에 있어서 중요한 반응 요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거죠. 미녹시딜 사용 전에 요 황산 전달 활동성을 측정한 어떤 장비가 간단하게 나오면 미녹시딜 효과를 미리 예상할 수 있으니까 사실 지금은 이 아마 검사가 이렇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게 뽑아서 검체 보내고 해야 되는 일반 조직 검사 과정을 거치기에는 그거는 간단하게 이런 저희 개인 병원에서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나오면 참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요 황산 전달 효소를 활성화시켜서 미녹시딜 효과를 증폭시키거나 미녹시딜 효과를 보지 못했던 사람에서 기대하게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치료로 응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녹시딜과 황산 전달 효소 수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